윤혜림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떤 내용을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윤혜림 대표님은 올해도 땡땡의 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올해는 일단은 용의 해인데요. 용 말고 다른 걸 주셨겠죠. 시장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뒤에 역시 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땡땡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을까요? 네, 작년에 이제 AI 로봇이 좋았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도 좀 두 개가 같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둘 중에 로봇을 보려고 로봇이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CES 개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을 이제 새 먹을거리로 삼고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또 일부 로봇주의 청신호가 보이는 모습 보여줄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이 대기업이 로봇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정말 나서면서 기대감이 다시 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B2B로 판매를 시작해서 실버타운 쪽에서 이제 걷기와 보행에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 이제 B2C까지 시작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상용 로봇 시장에 대한 진출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 네.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은 정말 5년 뒤에는 이제 확실한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봇의 발전 방향과 동시에 뭐 지분 투자 그리고 M&A에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로봇이라는 섹터가 아직은 조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섹터라서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안정적인 기업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 작년에 많은 뭐 관심을 받았고 주가적으로도 봤을 때 상승도 많이 했죠. 그런데 또 조정을 받고 올해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자, 올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로봇이 다시 한번 주가 우상향하면서 수익을 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로봇 관련 종목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첫 번째 인탑스를 볼 건데 오늘 좀 많이 빠지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장 매수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로봇 보실 때 인탑스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 특히 갤럭시 A와 M 시리즈 스마트폰 케이스 생산을 해오고 있고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로봇 낙점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지금 다시 또 조정이 나와지는 모습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CES 개막 첫날에 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보핏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선보인 헬스케어 디바이스 EX1을 개선한 제품이 보핏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탑스가 이 보핏의 독점 생산을 맡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잠깐 주목을 받고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 이제 신제품과 관련 최종 조립, 생산 등을 독점적으로 맡았으니 향후 이제 B2B, B2C로 확대가 되면 당연히 이제 인탑스가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로봇 진출 사업에 작년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수혜를 받았다면 올해는 인탑스도 좀 같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챗GPT의 로봇 탑재 본격화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인탑스가 로봇 ODM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로봇 강아지 스팟 그리고 AI 반려 로봇 루나 등 이 챗GPT 로봇 탑재가 점점 건축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같은 경우도 이제 22년에는 상승하다가 작년에는 실적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말 삼성전자와 구체적인 이런 이슈들이 있다면 다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올라서 그런지 다시 빠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241선, 481선 지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그 이후로 밑으로 빠졌을 때도 조금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발 수혜에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인탑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로봇 종목 보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감속기 관련주 SPG 오랜만에 같이 SPG, 보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알고 있듯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 실적을 꾸준히 내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형 기어드 모터를 통해서 이제 로봇의 감속기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소형 모터가 이제 SPG의 주요 사업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좀 전방 산업의 캐파 둔화와 그리고 점화진 이런 해외 가전향 OEM 규모가 축소를 하면서 매출액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3년 4분기 매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다시 수요 회복세가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정밀 감속기 매출액이 21년에는 40억 원, 22년에는 60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80억 원,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한 140억 원 수준으로 보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을 보실 때 어차피 SPG도 이제 작년 9월 정도에 이 신고가를 찍고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언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로봇 관련 보실 때 감속기는 SPG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PG까지 로봇 하면 저희 또 감속기 안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관련해서 SPG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올해도 로봇의 해가 될 것인가?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올해 로봇 관련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유심히 보고 계신가요? 네, 유진 로봇을 네, 좀 말씀드리려고 유진 로봇? 합니다. 뭐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한 1.8% 상승하고 이제 마감 동시호가 들어간 상황인데 이제 유진 로봇이 작년에 국내 로봇 사업을 접었습니다. 근데 접은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뭐 대기업과의 경쟁도 해야 되고요. 국내 로봇 사업에 이제 중국 비중도 크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로봇은 놔두고 밀레 쪽 사업 협력하는 곳은 이제 국내 사업 로봇 쪽만 사업을 접었는데 그냥 접었 것에 그친 게 아니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이제 올해부터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랑 스마트 팩토리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관련된 수준은 그래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초점을 맞춰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한 달 12월 초가 독일에 이제 미넨 지사도 설립을 했고 또 이제 밀레와의 협력 커질 수 있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북미나 또 유럽에 또 개척하려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8, 9월 달에 급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급등한 다음에 좀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 성격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8, 9월 달에 뭐냐? 네, LG U+와 이제 손을 잡은 거죠. 근데 LG U+가 이제 로봇 쪽에서 뭐 물류 로봇뿐만이 아니고 배송 로봇, 안내 로봇 등 이제 범위를 넓혀 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진 로봇과 손을 잡어? 뭔가 시너지는 나겠구나. 그 양사에 있어서 그 기대감 때문에도 주가가 그렇게 뭐 많이 빠지진 않았고 참 아이러니컬한 게 많은 로봇주들이 가고 있는데 유진 로봇은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흐름이 꺾인 게 아니고 한 12월 초부터 60일선이 좀 우하향 했는데 우하향도 좀 이제 수평으로 돌아서고 있고 거래량도 많지 않은데 여러 이평선이 이제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분차트에서 뭔가 거래량이 한번 빵 터져 주면 뭔가 그때부터는 다시 좀 더 단기적인 흐름도 좀 좋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분차트를 보면은 한 11,6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진 로봇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로봇주들이 최근에 들썩거리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유진 로봇은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언젠가 또 모멘텀이 한번 또 분출 엮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덜 갔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또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도 로봇 관련 종목들이 더 큰 시세와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